일반 초보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라고 접착력이 있으니까 감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쓰시라고 권장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칼을 넣어가지고 사선으로다가 이거 요 자리를 끼셔주시고. 평소시 사이에다 밀어놓는 거라서 효율상 엄청 좋은 절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시기에 접을 부채요. 아마 좀 의아하실 분들 계실 건데 요 시기에도 녹지삽이라고 해서 이제 접을 많이 붙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철쭉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요. 또 이 접이 이제 뭐 수종에 따라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삽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새순잎 밀고 나와서 경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라다가 잎자루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디귿자루다가 표피를 오려서 들어올리면 지금 물이 잔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형성층에 밀어넣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커팅된 자리 위에서 지금 침목을 띄워서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눈이 지금 실하게 2차 눈이 지금 밀고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걸 하나 잘라다가 이렇게 접수를 이렇게 준비하셔요. 저 여기다 놓고 그냥 찍을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접도가 잘 들어야 되겠고요. 슬립한 접도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대나무. 자, 그리고 접테이프를 제가 세 가지로 제가 접테이프를 지금 다 저 일산인데 이건 내평테고 요거는 좀 장력이 좀 더 좀 약한 거고 전기 테이프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접테이프가 투명하다 보니까 케르스가 만들어져야 될 자리에 햇볕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옥신이라는 물질이 잘 발달되지 못합니다. 음지에 있어야지만 이 케르스가 빨리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식하게 왜 전기 테이프를 쓰냐? 참 난감한 일인데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된 부분들이 뭐냐면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도포제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카터파스라는 이제 그 불투명한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차단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포제가 있어요. 또 뭐냐면 그 도포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접착력이 있는 은박지를 가지고 상처 부위에다가 붙이게 되면 케르스가 상당히 빨리 발달이 돼요. 이건 30년 동안 해왔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거짓말해서 욕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검증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런 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한 사람이냐 그거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접테이프를 저는 이제 전문용 더 접테이프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 초보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라고 접착력이 있으니까 감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쓰시라고 권장하는 거고 햇볕이 차단돼서 케르스가 빨리 생성이 되니까 좋은 거고 얼마든지 이거 쓰면 좋은데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완전 초보라고 그러는데 저 분체 전문가지 접목은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귿자 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자, 이 접수 깎는 것처럼 이런 도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목이죠. 저희들은 이제 접목을 단순히 그냥 품종을 이제 갱신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필요한 자리에다가 가지를 접을 붙여서 분재 수형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울퉁불퉁한 자리는 이 접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자리 그리고 가지 방향을 꼭 이렇게 위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서 있는 방향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붙여도 관계 없는 겁니다. 자. 접수가 충분히 덮일 수 있는 너비만큼, 그리고 여기서 칼을 넣어가지고 사선으로다가 이걸 요 자리를 삐져 주셔야 돼. 직각이 되면 턱이져가지고 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커팅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요거 예, 접수 마냥 깎아놨던 대나무로다가 들어 올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와요. 보십시오. 예, 깨끗하게 올라오죠? 예, 이렇게. 자, 요 사이에다가 접수를 이렇게. 자, 한 바퀴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사이가, 그러니까 속껍질하고, 이제, 예, 목질하고 그 중간 사이가 지금 형성층이니까 그 형성층 사이에다 밀어넣는 거라서 확률상 엄청 좋은 접이에요. 아니면 접수를 미리 이제 보관해놨다가 예, 지금까지 써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4월 28일 날도 접을 붙여도 다 접이 다 됐던 거니까 감나무 가지고 접수를 아예 보관을 냉장 보관해놨다가 예,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찔러넣어도 잘 됩니다. 저보고 후루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그러면 장력도 좋고, 왜 꼭 접테이프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싸고, 그리고 불투명해서 햇빛 차단 잘 돼서 형성성 잘, 캐러스가 잘 만들어져서 잘 접합이 잘 되는데 왜 굳이 접테이프만 고집할 건지 의문이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 이러면 접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탈수가 올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까지 뭐 안 해도 접이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요 자리 접수 여기 들어간 자리에 혹시나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놓고 나서 접수를 전부 다 얇게 덮어 해줘요. 최대한 얇게. 너무 두껍게 발리면 못 뜯고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접 끝난 겁니다. 이게 녹지접입니다. 어렵게 목질까지 삐져서 그 형성층 맞추느라고 형성층이 안 맞으면 접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형성층 사이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상 엄청 좋은 접이죠. 자, 그리고 이왕 남은 거 도포제를 충분히 발라서. 자, 이래 놓고 얘도 상처 좀 빨리 안 물리고 싶다 그러면 은박지나 그 접착력 있는 은박지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캐러스가 겁나게 빨리 만들어져요. 양지에,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캐러스가 형성되는 게 느리는데 우리가 치목을 떼보면 알 거예요. 높이 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높이 떼기가 수태를 감싸고 비늘을 감아놨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캐러스가 겁나게 빨리 발달이 돼요. 근데 이 접테이프가 접 붙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예? 이제 저 접테이프라네. 이게 저 전기 전원 테이프가 더 도움이 될 거지. 이 투명한 게 더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30년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년 노하우를 책자 드셔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노하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